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벙커원 교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장경동 목사의 북한 주민 2천만 명 학살론. 인터넷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장경동 목사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경동 목사는 그 말이 우스갯소리였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는 궤변이라며 일축했습니다. 2천만 명을 학살하자는 주장 어디에 유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 목사는 그 발언이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 나온 것이라고 했는데 2013년에 앱으로 출시된 모바일 방송 칼럼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 이북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는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기 금방 나면 되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000만이고 우리는 5,000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000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000만이 애기는 금방 나버리면 돼. 이거.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했습니다. 유머가 아닙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 2천만 명 학살론에 더해 장경동 목사가 목사직을 그만둬야 할 이유입니다. 극우 개신교의 간판격인 김장환 목사가 황교안 대망론을 설파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선 직후 이 한국당 기독인 모임에 참석한 김장환 목사는 황교안 대표에게 모세의 리더십을 강조했는데요. 이번엔 극동방송 모임에서 예수의 리더십을 거론하며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지도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관계자는 그 지도자가 황교안 대표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평화나무 권지연 센터장의 리포트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열린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조창기도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취임 감사예배를 겸해 열린 이날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김장환 목사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모세, 그의 소원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주의 길을 보는 것이 모세의 첫 번째 소원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세의 두 번째 소원이었고, 세 번째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오늘 본문의 대지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 지난 4.3 보궐선거 당시 청원 축구장 유세로 선거법 위반, 민생투어 한답시고 청소차에 매달렸다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석가탄신일 은혜사를 찾기는 했는데 합장은 하지 않았죠. 여론이 좋지 않자 결국 타종교에 대한 이해 없음을 사과하는 등 끊임없이 똥볼을 차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환 목사는 지난 5월 23일 극동방송 운영위원 목요 아침 예배에서 참된 스승과 제자를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죠. 참 과거의 리더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우리들이 진짜 리더라고 하는데 따라가야 할 리더가 없는 이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나는 위대한 리더가 있으면 여러분과 나는 다 따라갈 용의가 있는 걸 믿습니다. 그 리더가 누구냐? 정말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운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들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장환 목사와 황교안 대표, 두 사람은 모두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입니다. 사법연수원 과정 중에 있던 황 대표가 1981년 수도침례신학교회에서 목회자 수업을 병행할 당시 이 수도침례신학교의 교장이 바로 김 목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것이죠. 설마 혜성처럼 나타나는 리더가 민폐의전, 민폐대장정 등 민폐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황교안 대표를 시사하는 건 아니겠죠? 지난주 다스베이다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출연해 보수 개신교계가 황교안 대망론으로 무섭게 뭉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장 출연분 잠깐 보실까요? 김용민을 자,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오랜만에 우리 김용민 선수 이사장이에요, 평화나무.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을 광야에 외친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자. 반스 목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명박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패한 이유가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회장. 자기. 나의 지도를 받아. 그렇습니다. 예. 그 나한테 장관? 겨우 장관? 네. 아. 예.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반스 목사하고 우리 황교안 장로님하고 막역한 사이였어요. 황교안 장로님이 반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반스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지. 야, 자기 반스한테 전화할 수가 없잖아. 그건 어려워. 어? 어디 남의 종교 축제 일에 가가지고 저렇게 뻣뻣하게 있어서 저게 뭔가 믿음을 네.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장로님이십니까? 자기가 사찰은 처음 가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개뻥입니다. 오늘 SNS에서 돌아다닌 사진 보셨죠? 3월 18일 날 조계종 그 조계사가 가지고 네. 합장을 했어요. 아주 얄팍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개뻥을 쳐도 진짜 사찰도 꽤 제법 갔을 거예요. 아니 사찰 안 가면 모르냐 이거 하는 거? 보수계 신교 쪽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그리고 황교안 본인도 예. 그 프로젝트에 올라탔어요. 총선 임박해서 이제 이 대형교회와 한기총이 교계의 영적 자유한국당과 영적 대한애국당이 이제 손을 잡고 자기들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 거예요. 개신교 쪽의 정치 개입은 내가 맡겠다라고 예. 용공단체죠. 자,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평화나무와 심혜눈이 같이 움직여서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행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선거 위반입니다. 특히 저 불러가지고 인사시킨다든지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대충 넘어갔거든요. 이거 다 잡아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뭔 소리. 자, 저쪽은 그럼 김용민한테 맡기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신입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또래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K군을 응원하기 위한 평화나무 희망버스. 돌아오는 수요일, 현충일 전날 밤 10시에 출발합니다. 평화나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 새신자 공부가 매주 있습니다. 식사 후 예배당 내실에서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벙커원 교회의 신앙 고백, 그리고 신학을 4주 코스로 배웁니다. 오늘은 4주 코스 중 마지막으로 벙커원 교회 신학을 살핍니다. 평화나무가 종이신문을 8월경 창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기총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역구 253개 조직을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도 253개 지역에 한기총 정치개입 저지 조직을 결성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기도 부탁합니다. 지난주 헌금 모금 액수입니다. 다음은 소모임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벙커원 교회 뉴스를 마칩니다. 갑자기 엄습한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